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잎들을 다 떨궈낸 앙상한 가지 끝에 매서운 바람이 휑하니 불어 나뭇잎마저 떨궈내는 겨울이 성큼 와버렸습니다. 추운 날씨 메마른 가지에 우리의 마음마저 메마르지 않도록 오늘은 고흐의 수많은 작품 중 색채의 조화를 이룬 꽃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화폭에 담은 꽃들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고흐가 그린 작품들을 보면 과감한 붓터치와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에 감탄하게 됩니다. 동생 태호에게 보낸 영혼의 편지 중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색채의 힘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는 왜 이토록 화려한 색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존경하는 색채의 대가 아돌프 몽티셀리의 꽃 그림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몽티셀리의 강렬한 색채의 기법을 자신의 작품 속에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흐의 명화는 협축도가 있는 정물화입니다. 남 프랑스의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자연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은 고흐는 협축도가 있는 정물화에서 색채의 조화를 이루었고 푸른색 꽃병에 탁자의 노란색의 책을 그려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밀레가 인물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고흐도 사람에게 희노애락이 있듯이 사물에게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처럼 고흐의 그림에서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무와 꽃들 속에 있는 생동감을 표현하려 한 것이 고흐만의 특징입니다. 고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은 자연과 대화하듯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화폭에 그려내는 탁월함입니다. 전 세계가 사랑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가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는 정물화를 그려내듯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여 그것을 완성해낼 수 있는 끈기와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면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 화폭에 담은 꽃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